코소리 넣어주세요. 형 일어나세요. 장은 생기다는 뜻이에요. 동사예요. 형사 할 때는 무슨 뜻이요? 장. 길다. 응, 길다. 잘했어요. 형사 할 때는 장이에요. 동사 할 때는 장이에요. 동사 할 때는 어떻게 써요? 장더. 정두 부어로 써요. 장더 뒤에 형사부터 쓰면 돼요. 아, 귀여우게 생겼어요, 중국으로? 응. 귀여우게 생겼어요. 장더 그아이. 예쁘게 생겼어요. 장더 漂亮. 응, 장더 漂亮. 장더 그아이. 키 크게 생겼어요. 장더 까오. 응, 어떻게 생겼어요? 장더 좀. 怎么样? 怎么样? 다시요. 长得怎么样? 长得怎么样? 非常好, 이거 장이에요. 그 다음에 豆豆 여드름이에요. 여드름 생기다, 중국어로? 长豆豆 다시? 长豆豆 여드름 많다. 很多豆豆 다시? 很多豆豆 많은 여드름 생겼어. 长了很多豆豆 다시? 长了很多痘痘. 나 여드름 많이 생겼어. 我长了很多痘痘. 我长了很多痘痘. 아, 여드름 아파요. 痘痘很痛. 痘痘很痛. 아니면 痘痘很疼. 痘痘很疼. 그다음에 皮肤. 皮 하되는 입에서 바람 나와야 돼요. 皮. 皮肤 얘기할 때 입술 모르세요? 皮肤는 명사예요. 뒤에 많이 붙어 쓰는 형사는 피부 좋다 중국으로 好. 피부 好. 반대말 피부 不好. 피부 差도 돼요. 差. 피부 很差. 피부 不好도 돼요. 动不动 커피 타면 뭐뭐 한다. 뒤에 항상 쥬랑 같이 붙었어요. 동부동 쥬 뒤에 동사 붙었어요. 커피 타면 화나다, 중국어로? 동부동 쥬 생치. 그래요. 동부동 쥬 생치. 시작. 동부동 쥬 생치. 커피 타면 집에 가요. 동부동 쥬 회자. Yes. 동부동 쥬 회자. 동부동 쥬 회자. 동부동 쥬 회자. 우리 항상 앞에 别랑 같이 붙어 쓸 수 있어요. 别动不动 이렇게 하지 마라. 커피 타면 화나지 마. 别动不动就生气 다시 别动不动就生气 非常好 压力 스트레스 많다는 중국 사람들이는 스트레스 크다라고 얘기해요. 중국어로 压力很大 压力大 시작 压力大 하고 受到很多压力 이거 하지 마세요. 한국어에서는 스트레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受到很多压力 하지 마세요. 好, 그냥 有压力라고 해주세요. 我有压力 어떤 스트레스 있으면 스트레스와 有 강원대에서 그 내용 들어가면 돼요. 예를 들면서 공부 대해 스트레스 있어. 有学习压力 시작. 有学习压力 일 때문에 스트레스 있어요. 有工作压力 잘했어요. 有工作压力 有工作压力 어떤 스트레스 있어요? 有什么压力 잘했어요. 有什么压力 good. 好, 그 다음에 辞职 辞 할 때 혀 사이에 넣어주세요. 조금 辞职 할 때 혀 일어나세요. 辞职 두 개 글자 다 발라 나와요. 이거 많이 나와요. 발음 辞 辞职 사직하다 그만두다예요. 동사예요. 사실 동词예요. 우리 많이 쓰는 것은 我辞职了 무슨 뜻이야? 我辞职了 나 사직했어. 하고 나 사직하고 싶어 중국어로 我想辞职了 想과了 같이 붙어지 마세요. 我想辞职 辞职 하고 시간사 많이 넣을 수 있어요. 다음 달 나 사직해요.
我下个月辞职。写着。我下个月辞职。 다시. 我下个月辞职. 非常好。我下个月辞职. 고피타면 사직해요. 그만두고 싶어요. 动不动就辞职. 다시요. 动不动就辞职. 그러면 이거 사장님 들으면 아야 너 고피타면 사직하지 마. 别动不动就辞职. 다시. 别动不动就辞职. 非常好.